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부자를 쓰고 왔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새해도 됐고 2024년이 됐기 때문에 원래 1월에 운동 제일 많이 등록하러 가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관리도 하고 다이어트를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제가 살이 조금 붙었더라고요. 항상 44kg 아래를 유지했었거든요. 한 번도 44kg를 넘은 적이 없어요. 이때 중반에 제가 살이 엄청 쪘을 때 근데 제 인생 몸무게를 말하면 조금 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나갔던 몸무게가 49kg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다가 여행한 일을 그만두고 엄청 규칙적인 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정말 스스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제가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다다다닥 빠지더니 다시 44, 4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할 게 없이 그냥 빠져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계속 48kg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최근도 아니야. 좀 됐지. 조금씩 막 44.몇, 45.몇, 이제 47, 48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몸무게 올라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때 양목이 떨어더라고. 49라는 숫자를 보고 엄청 놀랬었거든요.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더 찌겠구나. 40대 초반이다가 갑자기 40대 후반 몸무게가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숫자로만 말하면 뭐 엥? 그게 뭐예요? 왜 다이어트를 왜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달라요. 핏도 다르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맨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저 제 눈에는 더 잘 보여요. 이게 내가 살이 좀 붙었구나 이런 게 더 잘 보여가지고 새해가 되고 나서는 진짜 안 되겠다. 43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한창 또 막 힘들고 이랬어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랬어서 41kg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48kg까지 찐 건데 41kg 때 날 생각하면은 애가 좀 아니야. 좀 아파 보이고 아파요 진짜 실제로. 생기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45 정도까지는만 만들고 싶은 거지. 내 자기만족 다이어트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할 거면은 그래도 제대로 하고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려고 하고 식단도 조금씩 먹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도 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도움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케일라차 소스도 뿌리고 마지막에 글로우 컷 리세린 다이어트도 먹어주겠다고요.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움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져보지만 제대로 막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래서 막 당장 운동을 등록하기엔 제가 막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맞아. 또 제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고 일상에서 하는 걸로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찌는 편이긴 한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몸에 제일 맞는 건 사실 먹는 것 같아서 아쉽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너무 처음부터 많이 잡아놓으면 분명 안 할 것 같아서 뭐 밥 안 먹고 굶으면 사실 몇 킬로 빠지는 건 금방 빠지는데 일주일하면서 2, 3킬로 빼는 게 생각보다 그냥 빼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다. 이제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저는 보통 평소에 하루에 두 끼를 보통 먹는 편이고 많이 먹을 땐 뭐 세 끼도 먹고 야식도 먹고 하는데 보통은 두 끼를 먹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바쁜 날에는 한 끼를 몰아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웃겨. 다이어트를 나름 하고 있어가지고 챙겨 먹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끼를 나름 나만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고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랑 그냥 샐러드만 사실 못 먹겠어요. 미안합니다. 샐러드 미안해요. 한 끼를 되게 엄청 몰아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일반 그냥 식사를 하게 되면 밥만 먹는다거나 하고 꼭 이거 글로우 먹고. 근데 이렇게 그냥 진짜 못 먹겠는 거 먹는 거보다 저는 이런 거에 싸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거 보다가 사준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몸 만들 준비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스리라차 소스가 또 여기서 주워드린 것도 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샐러드에 소스가 없어서 이거 뿌려 먹으려고 계속 그냥 먹었더니 맛없어서 스리라차 소스 사왔어요. 통밀, 너무 맛있겠다. 이 냄새만부터도 맛있어. 이렇게 해서 모닝빵을 이렇게 잘라요. 그냥 닭강살이랑 일반 샐러드란 말이죠. 좀 넣어. 먹기 싫어 보이죠? 맛있어요. 나름 맛있다고요. 그래서 뭔가를 샀게 돼. 원래는 최대한 소스를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겠어. 조금 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약간 우리 샤브샤브 그런 거 먹을 때 나오는 그런 빨간 소스 알아요 혹시? 그거 같아. 저는 소스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기대 중이에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내 입맛은 딱이에요. 확실히 요즘 그래서 최대한 걸으려고도 많이 하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랑 산책할 때 제일 많이 걷기 때문에 또 산책을 좀 더 늘린다던가 그냥 오히려 약간 주워본 거 위주로 약간 이렇게 먹고 일반식도 먹는데 최대한 반 정도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먹고 나서 꼭 글로커 먹고. 근데 이거 뭔가 의지에 뭔가 있다는 게 진짜 항상 느끼지만 좋은 것 같아. 이런 보조제 도움 받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어보면 안 돼요? 진짜 너무 맛있다. 그냥 아무 샐러드에 닭가슴살 찢어서 기본 닭가슴살. 근데 무슨 마트로 간 닭가슴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드리라차 소스만 조금 뿌려가지고 먹으면 돼요. 생각보다 식탐이 있는 편이에요. 먹을 거 좋아. 막 뭘 못 먹게 하는 그 압박감이 싫더라고.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글로커 리세린치 다이어트 이걸 엄청 열심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좋은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몇 번 챙겨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간편해서 좋고 특히 저는 스타일이 알잖아요. 막 열심히 뭘 챙겨 먹는 거를 어려워하는 편이란 말이지. 그리고 계속 말했다시피 제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이나 그런 뭐 식단 뭐 이런 것도 완전 누가 해준 식단이 아니니까 그런 것만으로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니까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도움을 받는 게 되게 마음에 놓이고 항상 약간 그런 의지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 친구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먹다가 사실 너무 말씀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라도 먹자 약간 이런 생각 먼저 그런 느낌에서 의지를 한다는 말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수국 다이어트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 수국의 성분인 리세린지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래요. 이렇게 그 버닝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1시간 유산소한 그 효과를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내 지방 세포들을 줄여주고 형성을 막아줘서 이게 저절로 약간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뱃살만 약간 그냥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탄탄하게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진짜로. 저도 진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요즘 이런 수국 원료를 재료로 쓰는 게 엄청 많대요. 근데 이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원료들도 되게 많은데 일반 수국 자체는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 개별 기능성 인정을 받은 그런 수국 다이어트를 먹어야 돼요. 저도 먹으면서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먹자 뭐 이런 느낌이지.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빵을 좀 줄였어요. 옛날에는 진짜 집 들어갈 때 맨날 빵 사갖고 들어갔거든요. 내가 하는 게 맛있어. 이제 다 먹었어요. 이걸 먹으려고요. 이것도 엄청 조그마해가지고 잘 들고 다니면 좋고 사실 이렇게만 들고 다녀야 돼서 먹기는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글로컷 리세린지 다이어트 시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냐면요 친구 집에 왔습니다.
아니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하도 안 하니까 근데 또 너무 또 무리해서 갑자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운동 선생님이자 친구랑 같이 친구 찬스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토도 오늘 같이 왔어요. 친구가 아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토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이 나시를 자꾸 입히라고 하는데 나시죠. 운동엔 나시죠. 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입고 하겠대 지금 이거를. 왜? 이거 입으면 진짜 예뻐. 입어볼게. 선생님이 자꾸 저한테 나시를 입고 해야 더 잘 보인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나시를 입고 해보겠습니다. 레그모까지 제가 가져왔거든요. 멋을 개부린 학생입니다. 뿅 이거 하면 안 돼? 친구가 자꾸 뿅 하면 센터로 도착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맞습니다. 필라테스를 하려고 왔는데요. 여기 필라테스 하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아토씨, 안녕하세요. 밑에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기 필라테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비법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몸매를 유지하시는 거구나. 귀여워라. 좀 너무 멋부렸죠? 아 정말 부럽다. 시작할 거야. 우리 두 번 살짝 더. 야 거울로만 보이잖아 그러면. 아 근데 여기 갈 거야. 어 선생님. 자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휴 언니 말씀 좀 들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고개 끄덕해서 내려갑니다. 끝까지 내려가요. 이렇게요. 잠깐만 선생님. 네. 둘, 셋. 신나요. 네. 마시고 내쉬면서. 아이고. 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니요. 어 질문 많은 스타일. 오른 다리를 앞으로 쭉 밀어서 앞으로 쭉 나아갈 거예요. 잠시만. 고생 많이 하세요. 앞으로 쭉쭉. 잠깐만. 어때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네, 여기서 네. 왼쪽 발바닥 딱 눌러서 돌아갈 거고. 네, 좋아요. 오, 11차 물건 이뻐요. 복근 열쇠 진짜 많네. 수호원 더 가요. 하나, 다섯. 운동에 집중해주세요. 후. 우리 열 번 더 갈 건데. 하나. 겨드랑이 아니면 또 껌 주고. 마시고. 네, 후. 마시고. 아 진짜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열. 아저씨 이제 아저씨 넘어보셔야 되세요. 풀무가 뭔 소용이야 이거 지금. 평소에 이렇게 잘 자주 숨 이렇게 쉬고 있지? 평소에? 평소에 아 생각 없이 쉬세요. 엉덩이 더 올라오고 가슴앓이 밑에 내리고 여기 엉덩이가 또 나와 있다? 아 진짜? 와 우리 왼쪽 방댕이 더 키워야겠는데요? 고개 들고 왜 이렇게 길어요? 안 길어요 지금 이거 하고 엉덩이까지 해야 돼요? 마시고 내셔서 왼다리 올릴게요 하나 좋아. 둘. 하시고. 선생님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무슨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 오! 아, 또 감탄한다, 감탄해. 엉덩이 더 올리고, 우리 갈비뼈도 잡고. 오, 지금 너무 예쁜데? 선생님. 네, 이제 천천히. 네, 엉덩이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오, 천천히 좀 내려올게요. 아 진짜 여러운데도 그렇고 안쓰던 근육을 쓰니까 확실히 좋네요. 유산소도 되고 아 진짜 좀 만만히로 보면은 안 돼요 여러분. 필라테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모든 몸에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선생님. 맞아요. 이야 정말 힘드네요. 아 그래도 요즘 제가 이렇게 시간 돼서 운동도 하고 제 친구가 이렇게 운동도 도와주고 있어서 그렇게 굶어서 빼는 것보다 몸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나름 그래도 좀 약간의 그런 다이어트 그것도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운동 좀 합시다. 네. 24년을 지금 건강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언니? 맞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운동을
아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아, 뭔가 이렇게 군살? 이렇게 사진 찍는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막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 호흡할 때 좀 느껴졌어. 아 진짜? 근데 옛날에 힘을 주면은 이런 군살이 안 나왔다? 지금은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바지 위로. 30대죠. 우리 30대죠.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운동을 건강하게 끝냈고 먹는 거를 먹으려고요. 선생님도 하나 드실래요? 네. 짠. 거절 안 하는 편. 글로우 컷.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에 좋은지. 그래서 이게 체중 감소, 체지방량, 내장 지방, 복부 지방, 면적 감소.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오, 내장 지방 너무 좋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확인됐다고 여기 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피부에 좋은 거 써있고. 이게 먹으면은 6주 섭취했을 때가 5.6kg, 12주 섭취했을 때가 11.9kg. 감량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는 아닌데 그럼 조금 덜 되겠는데? 운동 하루도 먹으면? 그쵸 선생님. 운동이랑 식단을 같이 해서 이걸로 같이 먹어주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마만 변치 않고 지금 1월이잖아요. 보통 1월에 등록 많이 하죠 여기. 그렇죠. 이마만 변치 않고 저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약 6개가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 하나씩 먹는 거예요? 네!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어 그건 좋다. 나 많이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아 많이 먹는 것도 있어? 어 막 하루에 2번 3번. 아 그래?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그런 거 알지? 뭔가 이거 먹으면 내가 지금 되게 좀 죄책감이 들어서 뭐라 해야 돼요? 나 이제 계속 운동할 수 있겠지? 이 마음 변치 않기를. 근데 진짜로 어때요? 저 힘이 좀 올라간 거 같아. 어때요? 저 지금 복근이 생긴 거 같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 같지 않나요? 이런 데가 이제 조금 이제 조금씩 그래도 좀 줄어든 거 같아요. 지금 힘 안 줬어요 하나도. 좋아요. 어, 그런 데 줘주세요. 팬티 보이겠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좀 변화가 있는 거 같지 않나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좋아요. 파이팅. 친구가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뭐라고 했죠? 순두부. 그렇다. 그렇다. 만들어 볼게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 지금 이 다이어트가 너무 즐겁거든요. 수월해. 예쁘게 한번 해볼게. 일단 너무 건강해 보여, 두부. 토스 얼마 나와? 가득. 아 진짜? 응. 아 이렇게 가득 아예 덮는 거구나. 응. 이렇게 많이 할 거면 살짝 얘를 살짝 뽀뽀해야겠다. 근데 나 이거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겠다. 완전 완전 맛있네. 그치? 혼자 이만큼 다 먹는 거야? 배는 부르겠다. 어 불러. 닭가슴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올려요. 아 그리고 또 토마토 소스라는 거구나. 근데 이건 진짜 다이어트 이렇게 먹으면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3분 아니면 3분 30초. 오 야 근데 돼요. 양이 많은데? 많아 이거. 한 끼야 이게? 응. 아 그래? 돌려볼게요. 우와 맛있을 것 같아요. 순두부 그라탕인데 치즈를 증폭 넣어보는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닭가슴살. 아 물이 엄청 많구나. 어때? 진짜 맛있고. 맛있지? 아, 뽕 아닌 진짜 맛있는데? 응. 생각보다 포만감. 응.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저 근데 닭가슴살 좋아해요. 알죠? 저 치킨 먹을 때 닭가슴살만, 아니, 가슴살만 먹거든요. 너무 좋죠. 아침 먹을 때. 그래서 다 저는 먹는 거 좋아해요. 닭가슴살만 먹으라면 막상 못 먹을 것 같은데. 바쁘게 할 때. 바쁘는 보통 3개월 준비합니다. 3개월 동안 먹지 않았어? 응. 이런 건 안 먹고. 맛있는 게 아니야, 그치? 근데 나 이 정도만 해도 식단이지, 나. 어, 그치? 너는. 맨날. 제가 식습관이 엄청 불규칙해서. 고쳐야 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식 요리도 하나 배우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오늘은 일 끝나고 밤이 돼가지고
따로 운동 가거나 막 뭐 식단도 못 먹고 이래서 현관이 꼬셔가지고 배드민턴 치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잘 치지 못하지만. 릴레이를 하려면 이대야. 릴레이 안 할 거야? 야! 어? 안 왔어? 진짜 안 왔다. 안 왔냐고?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나 괜찮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뭐 하냐? 7점을 낼 기록. 이상하게 하지 마. 사용 이거 안 돼.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너 멍때렸어 방금. 아싸. 0 아니야. 나 2야. 나 한번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 일부러 하는 거 아니지? 응. 이제 마지막이야. 나 하나 맞혔는데? 내가 안 보였어. 미안해. 하지 마. 7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짜증나. 일부러 해주고. 안녕하세요. 제가 7점 내기에서 이긴 송혜미고요. 지신 김영건이라서 밥을 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성훈 씨 괜찮아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좀만 먹을 거예요. 해봐. 이렇게. 아니, 두 번? 아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봐 방금. 하나, 둘, 열. 아니야 이거 뭐 프라이팬이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늘은 그냥 일반 밥을 먹었어가지고 현관이가 테니스에서 졌기 때문에 밥을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그냥 먹고 좀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밥만 원래 먹는 것보다 반만 먹고 와서 이제 먹으려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다이어트 보조제를 꾸준히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살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막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는 엄청 엄청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 화장실을 잘 간다거나 탄수화물 커팅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런 게 또 배가 예민한 사람들은 또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장이. 그런 걱정이 좀 있었었는데 이거는 막 배 아프고 화장실 자주 가고 그런 류가 아니라 우리 몸에 그런 지방을 운동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방을 태워주고 생성을 막아주고 식욕을 감소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뭐 식욕 억제제 이런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게 식욕 조절 그 호르몬? 그 호르몬을 감소시켜준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입맛이 없었나봐. 근데 진짜예요. 그러다 내가 아픈가? 이랬는데 꾸준히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살 빼기가 진짜 어렵더라고. 막 살을 빼야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말하면 그렇지만 먹어도 막 엄청 팔이 많이 붙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이게 나이 살이 붙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뜬다기보다는 이런 군살 같은 것들이 약간 의지할 뭔가가 있어서 훨씬 편하고 수월하고 사실 식단도 막 엄청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핑계지만 밖에서 밥 먹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의지를 한다. 그리고 또 여기 이걸 제가 먹게 된 이유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리포줌 비타민C 그게 들어있어서 피부 항산화 작용을 한대요. 그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체지방 뭐 이런 감소 뭐 내장지방 감소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피부에 좋은 기능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다가 잘못 너무 무리하게 굶어서 빼고 이렇게 빼다 보면은 좀 아파 보이고 그래서 피부도 같이 신경을 써주고 싶은데 이거는 국내 최초 그 배합으로 다이어트랑 피부 관리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니까 그게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 항상 습관처럼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봐요. 뭐가 좋을지. 피부 탄력! 피부 결!
이런 거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걸 되게 좀 꾸준히 더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피부에도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짜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은 부분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짠. 아트 여기는 아직 눈이 있네. 다다다다다다다. 밥 먹고 아트랑 산책하기. 같이 가주세요. 너가 날 산책시키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아들라. 아 진짜. 아트야. 와. 가자 아트. 가자. 제 이름은 송아토인데요. 누나랑 산책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어디야, 어디? 하트 봐봐. 하트 누나 볼거 봐봐. 그거 해볼래?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뭐? 하트 누가 하트 만들래? 내가 이기지. 내가 계속 안 해서 그래. 아토가 의욕 없는 줄 알았어. 너 짜증나. 누나가 안 오는구나. 누나한테 안 해준다. 고마워. 어, 고마워. 나는 뭐야? 짜증나지? 너 잤잖아. 뭔가 짜증나. 평소에 우리 걸을 일이 잘 없잖아요. 아가씨, 아토랑 있으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걸을 수 있답니다. 어, 맞습니다. 어때요? 운동 되시죠? 맨날 차만 타고 다니시죠. 안녕.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토 발자국 귀여워. 아토 발 안 시려. 아토 가자. 저 앞머리 자르고 왔어요. 풀뱅으로 잔뜩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자르고 나서 댓글을 봐가지고 앞머리 없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 사고 쳤어. 엄청 많이 잘라버렸어요. 꽉 채워서 잘랐단 말이에요. 여튼 제가 이번에 글로우카 리스트린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엄청 엄청 잘 맞고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저는 이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아니 지금 옷 갈아입으려다가 언뜻 거울을 봤는데 힘을 하나도 안 주는데 약간 이런 데가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찍어봤어. 약간 그림자에 보면 살짝 복근도 있어 보인다고. 힘 안 줬을 때 이런 느낌. 오, 저 저처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 이제. 저는 24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자 이렇게 처음으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 선물도 하고 싶고 할인받아서 구매하면 좋으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할인 쿠폰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번에 48에서 45kg로 자기 만족 다이어트를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나름 엄청 금방 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키로수를 며칠 만에 뺐을지를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10분께 제가 이거 글로우카 한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짜잔. 그냥 우리 다 같이 성공했으면 하는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할인 쿠폰은 그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꼭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하자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열심히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안녕.